버스를 놓칠까 봐 조급하거나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초조한 마음이 드실 때 가끔 있으시죠. 이미 놓쳤거나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조급해하거나 초조해봤자 우리 마음만 힘들어지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. 우리 마음만 계속 타들어갈 뿐이겠죠. 그럴 때 뭐 이러면 어때, 저러면 어때, 이런 마음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. 마음의 여유? 어쩌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. 10월 22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.